여러분, 유행은 지나가고 사람들은 변하고 나를 사랑하는 이들은 떠나갈 때 인간은 과거의 자랑과 명예가 떨어지는 낙엽과 같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당신을 주목하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은혜, 위로의 평강으로 옷 입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떨기나무 같은 인생, 주님의 은혜로 옷 입고 생명으로 불타는 삶을 삽시다. 길 잃어버린 누군가에게 구원의 등대여 표지판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한편의 시를 나누면서 그 하나님을 묵상해 봅시다. 떨기나무.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우며 지나가는 이 없는 한없는 침묵 속에 서 있어야 하지만 마르고 비틀어져도 내가 여기 살아있는 이유는 따스한 당신의 입김이 나를 격려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나도 푸른 잎사귀 옷을 입고 살아있음을 자랑했지만 나를 덮어줄 따스한 이불 없어도 낮에는 시원한 입김으로 밤에는 따스한 불로 입혀주시는 당신이 있기에 괜찮고 행복합니다. 아무도 없던 이 광야, 나를 주목하며 다가오는 이가 있습니다. 내 비록 줄 것 없어도 오늘까지 나를 돌보시고 배려하신 그분의 도구가 되려 합니다. 주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성전에서 예배하며 찬양케 하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 각 사람 머리 위에 불러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네 플러스 울트라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것은 과거 스페인 여왕 이사벨라라의 깃발에 새겨져 있던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더 멀리는 없다 라는 뜻으로서 스페인의 배가 세계 모든 땅끝까지 다 도달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에 이 여왕은 자신의 깃발에서 없다라는 단어를 지웠습니다. 그 후 스페인의 배는 플루스 울트라, 즉 멀리는 있다라는 깃발이 휘날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세상의 문화와 우상이 가득한 에베소에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사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구했던 바울은 이제 더 깊이를 더해서 또 다른 축복에 대해서 알고 깨닫기를 간구합니다. 더 깊이 있게.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자, 먼저 바울은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슨 눈을?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후 세계 사람들은 더 큰 세계가 있음을 발견했던 것처럼 바울 또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은혜의 세계,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바울의 영안을 덮었던 비누를 벗겨내 주셨듯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덮고 있는 어둠, 어리석음, 깨닫지 못함에 비누를 벗겨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그토록 밝아지를 원했던 마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마음은 인격의 핵심이고 속사람 전체이며 생각과 판단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특히 이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해달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현실과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눈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아질 쩌다. 이게 뭡니까? 현실과 상황에 따라 반응하는 눈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능력 받을 쩌다. 태초에 하나님이 어둠과 혼돈 가득한 곳에 빛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사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를 간구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누구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음의 눈이 떠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을 저다. 오늘 마음의 눈이 떠질 저다. 할렐루야. 사람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인생에 대한 올바른 목표를 제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 바로 볼 수도 없어요. 예?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인생의 목표가 없이는 삶은 헛되며 방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무려 3년이나 긴 시간 동안 밤낮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의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주님을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왜 주님은 또다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지난 3년 동안 삶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7년, 8년, 10년, 14년 말씀 듣고 신앙생활하고 했지만 오늘 주님은 지난 7년, 8년, 10년, 14년 동안 삶의 목표가 잘못되어 있으면 나를 따르라.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어요. 몸은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의 마음은 주님을 자기 뜻대로 끌고 다니고 있었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끌고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 절대로 그럴 수 없다가면서 예수님을 꾸짖기도 하고 예수님이 잡히시사 온갖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랐으나 잘못된 목표로 따라다녔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올바른 삶의 길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지금까지 베드로의 삶에 자기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것이었으면 이제는 주님 앞에 두 팔을 벌려 항복하고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음을 향해 묻고 싶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혹시 예수님을 내 삶에 잘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따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주님을 꾸짖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수시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여러분 오늘 겸손히 이 부르심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팔 벌리고 주님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버드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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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겨서 안으려고 하지 말고 두 팔 벌리고 주님 품에 안기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들을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눈이 떠져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처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가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는 지혜의 영이요 계시의 영으로 찾아오시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고 성전 미문에 있던 앉은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는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해도 주님을 향한 사랑 예수 이름을 담대히 전하는 복음의 나팔의 삶을 놓치지 맙시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기 만족과 유익을 따르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의 자취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던 눈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광의 상을 바라보는 눈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앞에 섭시다. 할렐루야. 오늘 설정을 잘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내 마음에 빛을 비추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떠지게 하시고 주님의 자체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절히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대표적인 부흥사로서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김익도 목사님 아실 겁니다. 이번에 예수 믿기 전에는 황해도 아나골 호랑이라고 부를 정도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화가 나면은 막무가내로 막 사람을 막 때리고 시장에서 돈도 없이 술을 마시고 지나가던 여인들을 희롱했습니다. 다 다리 벌리고 내 밑으로 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어? 시장에 오는 여인들을. 그러나 그가 외국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께서는 그의 마음에 빛을 임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울며 불며 해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비몽사몽간에 김 목사님 가슴에 큰 불덩어리가 떨어져 가슴에 콱 아주 막 탁 박혔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란 김 목사님은 아이쿠 벼락이야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벼락 맞는 것만. 그리고 성령의 불 성령의 벼락을 맞은 김 목사님은 지난날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기믹들은 죽었다. 기믹들은 죽었다. 라고 부르고 막 부고짝을 사람들이 다 보였어. 기믹도 죽었다고 뭐를 보내요? 부고짝을 여기저기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들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정말로 김욱두가 죽었는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구정물을 갖다 확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러자 김욱두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털고 일어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욱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세요. 만약 그가 살았다면 당신 오늘 멀쩡하지 못했을 거예요.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에 감사라는 거야. 에? 그렇지 않으면 오늘 당신은 멀쩡하지 못했을 거다. 죽었을 거다. 그리고 평생 예수 이름을 증가하는 복음의 나팔로서 주님의 자체를 따라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이 삶에 180도 변화시키는 성령의 변화기 여러분 마음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벼락이 맞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어둠을 제하시고 마음의 눈을 여시사 삶의 올바른 목표를 발견하게 하시며 나는 죽고 예수가 살며 나는 자취는 없어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성령께서 빛으로 마음의 눈을 여실 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부르심에 대한 소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인해서 과거의 죄에서 사함을 받고 현재 이 세상에서 자녀의 복을 누리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옆 사람한테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좋은 일이 있으리라. 아멘. 나는 확실히 가질 저다. 아멘. 이것은 긍정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아멘. 성령으로부터 오늘 강한 확신임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실 축복과 섭리와 결과를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 가운데서.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모습과 말을 들어보면 이 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못 박게 주시고 오늘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나를 살게 하시고 매 순간 동행해 주시는데도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품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세상에 성공이라 쓰여있는 배, 거짓 진리의 배, 내 방법이라는 배를 타고 하나님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십니까? 내 삶과 고난과 시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에요.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하나님한테 막 원망하고 불신하는 게 아니라 삶의 관계 속에서 여기서 말로 불신하는 이게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품지 못하면 그 인생의 결과는 그야말로 절망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악한 사단이들은요, 서로가
가서 서로가 서로 이렇게 막 비방해요. 그럼 만나면 바로 말해요. 이게 사단 역사야. 우린 근데 그거 속는 거야. 물러가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의 역사로 인해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광야를 안전하게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코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출애굽했던 첫 번째 세대 사람 중 그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보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부신했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품지 못하고 절망했을 때 그들의 삶의 경화는 광야에서 절망으로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40년 후 모세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0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모세가 믿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너머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에게 있어 하나님은 플러스 울트라, 즉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 인간의 세계를 넘어서 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먼저 그 땅을 알고 계셨고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이 장대하고 그들의 성도 굳건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 위해서 앞서가시사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 땅을 허락해 주실 것을 모세는 믿었어요. 저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2017년을 미래로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우리 향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십니다. 신명기 1장 32절에서 33절을 보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는 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불신하지 맙시다. 더 이상 하나님을 불신하지 맙시다. 성령의 빛 충만해 불러 마음의 눈을 열어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간절히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초청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로 교회 창립 14주년을 지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힘든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의 항해를 하면서 우리 교회 깃발에 새겨진 없다는 단어를 지우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이 없다, 그 지워버려요. 할 수 없다, 지워버릴 저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플러스 울트라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사 우리 미래에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을 예비하시고 낮에는 은혜의 구름 기둥과 밤에는 성령의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교회 부흥을 막는 모든 대적들을 내쫓아 주시고 우리를 은혜 생수와 참된 만족이 있는 축복의 가난으로 인도해 주실 걸 믿으시면 우리 두 손 들고 아멘합시다. 네. 아멘이 될 자다. 네. 그러면 할렐루야. 네. 그러면
그러므로 남은 인생 어떤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맙시다.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마음의 눈이 떠지기를 간구합시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서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듯이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 우리 삶에 나타내시는 축복과 은혜의 산지를 내 것으로 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